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패턴 브러쉬가 적용된 인형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과연 어디에 패턴 브러쉬가 적용이 되었을까요?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죠, 여러분? 네, 물론 교재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얼굴 주변에 이 부분. 네, 그리고 두개 부분에 패턴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변형을 해주고 여러 개 복사를 해서 배치하는 방법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패턴 브러쉬를 활용하게 되면 좀더 쉽게 규칙적인 간격의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데 유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 도큐멘트를 여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한 후에 좌우 대칭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내선을 표시하겠습니다. 왼쪽으로부터 안내선을 화면상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 형태를 3개 겹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lipse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할 거고요. 자, 안내선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그러실 땐 Alt 누르고 시계 안내선에 클릭하시면 되겠죠. 물론 오브젝트들을 정렬하는 얼라인 패널이기 때문에 얼라인 패널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원 형태는 35에 30mm를 입력해서 드릴 거고요.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큰 원이 되겠죠? 54에 45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만 이동할 때는요, 여러분 탭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간격 조정하실 때 이동하는 거는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타원은요, 입력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A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음에 온라인에서 네, 가로 가운데 정렬, 허리엔터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앙에 정렬하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출력 상태 참조하셔서 3개의 원의 배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합쳐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A 누르셔서 3개의 원을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치기 합니다. 자, 패스파인더 패널 윈도우에서 클릭해서 꺼내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있습니다. 유나이트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꺾어진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해서 둥글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클릭하시고요.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은요.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3mm를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Y를 눌러서 윤곽선 보기를 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컨트롤 Y를 해서 프리뷰, 미리 보기 상태를 하시면 어때요? 이펙트가 적용된 상태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적용 상태로 확장해주는 명령이 바로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형을 만들었고요. 아니면 여러분 라운드 코너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패스파인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준 후에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있죠? 각진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를 둥글게 조정할 수 있는 둥근 원형이 보이죠? 그죠? 자, 이 둥근 원형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전 따라 여러분 명령어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운드 코너스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 안 하고 모서리 조정할 때는 익스텐드 어피어런스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 텐데요.
타원을 그려서 겹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원 형태를 그려서 상단과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아래 이 구분선이 될 수 있게끔 타원 형태 그리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 칼라만 주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만 주시고 휠 칼라는 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열린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상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되겠죠. 자, 이 열린 패스는 디바이드 기능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셀렉션 툴로 열린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Alt를 누른 채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 역시 여러분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Alt 누르고 드래그 하는 동안에 Shift도 눌러주게 되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겠습니다. 위아래 위치 지정하실 때는 여러분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다시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Ctrl A 누르셔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 Shift를 드래그 할 때 눌러주지 않았다 그러면 Align에서 가운데 정렬 맞춰서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분할을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자, 휠 칼라가 흰색일 때는 도큐멘트상에서 배경색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색상이 구별되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과정에서 면하고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경계선이 남아있고요. 바깥쪽에 튀어나간 부분들은 어때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디바이드 하실 때는 면을 분할하는 선은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언그룹을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별도로 선택해서 오브젝트 편집할 수 있죠. 자, 격리 모드가 아닐 때는 어때요?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는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각각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바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 그릴 때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셔도 원래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제 얼굴 모양을 만들고 대칭해서 복사하는 방법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타원을 그려줍니다.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24, 하이트는 22mm를 입력해서 그릴 거고요. 자, 여기에 휠 칼라 흰색 지정하겠습니다. 디폴트 칼라 클릭한 다음에 스트로크 칼라만 넌을 지정해 주시면 빠르게 휠 칼라 흰색 설정 가능하시겠죠? 자,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치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얼굴에서 머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타원을 그리고 변형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왼쪽 상단과 겹치도록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타원에 휠 칼라는 넌을, 스트로크 칼라는 구별되는 색상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셀렉션 툴로 모서리 밖에 마우스 위치하시면은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운딩 박스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간혹? 자,
이것은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이곳에 Shift Ctrl B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Hide Bounded Box 저는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Hide로 나왔고요. 보이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Show Bounding Box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Bounding Box가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크기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회전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방법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로테이트 툴, 회전 툴 사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택 도구로 바로바로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위치 지정하실 때는 이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기울이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 회전된 차원을 하나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일 때, 셀렉션 툴일 때 Alt 누르고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드래그하는 방향대로 회전,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커서를 위치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회전해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회전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두 개의 타원을 함께 선택을 합니다. 좌우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Al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이 클릭한 지점을 축으로 해서 얘가 변형이 되고요. 이때 대화 상자가 띄어지는데 Alt를 눌렀을 때 대화 상자가 띄어지는 겁니다. 리플렉트 툴에서 대화상자 버티컬 지정하시고 카피 눌러주시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과 위치값 조정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브젝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4개의 오브젝트와 함께 상단 중앙에 배치된 원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Shift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클릭해 주시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선택을 해서요 삭제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컨트롤 A를 해서 구별되는 컬러로 이렇게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제시된 색상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조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제시된 필컬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ESC 눌러서 이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형 얼굴에 눈썹 형태를 그릴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눈썹 모양의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컬러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고 연결해서 이제 눈 모양도 눈동자 모양도 엘리트 툴로 오브젝트를 겹쳐 그려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로 화면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려서 K100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엘립스 툴로 눈동자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자, 눈동자 위치에 큰 정원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보다 작은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릴 때는 Alt와 Shift를 누른 채 원의 중앙에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는 K10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하고 수압 기능 이용해서 색상 지정하면 빨리 설정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정원을 그릴 거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흰색 필컬러가 적용이 되게끔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수압 기능 이용하시고 투명한 쪽은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동자가 블링블링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힐칼라 K80인 타원을 그려서 코의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 부분에 엘립스로 원을 그릴 거고요. 여기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로요.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필칼라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죠? 네, 그라디언트 패널을 선택하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지정이 될 때는 이렇게 K 값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색상을 CMYK로 전환을 한 다음에 색상 지정을 하셔야겠죠. 그라디언트 패널 오른쪽 상단 클릭해서 옵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도 더블 클릭하시고요. CMYK 배정해서 흰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좌우 대칭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기 살짝만 더 줄이겠습니다. Ctrl Y를 누르시게 되면 어때요? 선택 도구로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할 오브젝트들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또는 Shift 눌러서 선택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Ctrl Y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 훨씬 수월하죠. 네, Reflect Tool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내선의 세로 부분에 미나 아래랑 상관없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제 펜 툴로 입술 모양에 해당되는 열림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펜 툴로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드래그해서 곡선 형태를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드래그 할 때는 핸들이 양방향 핸들이라고 했습니다. 핸들의 전환이 쉽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한쪽 핸들을 없애야 되겠죠? 네,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했던 고정점 있죠? 앵커 포인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해서 형태를 그리시고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점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 사라지면서 다음 패스 연결해서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네. 상태가 아닐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서 명령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그려놓은 패스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설정 값을 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EPT를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해서 캡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아래쪽 형태도 열림 패스로 그려서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휠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제가 비슷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얼굴의 형태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인형의
몸통 부분에 배치할 꽃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 꽃의 형태를 만들 때는 엘립스툴, 타원 도구를 사용해서 형태를 그리고 변형해서 만드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툴을 선택하시고요. 색상의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완료된 후에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찍의 안내선에 알선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상자에서 8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하단 고정점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하면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때 드래그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될 거고요. 자, 아니면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나 아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선택해서 하단 선택된 그 고정점의 핸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됐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여러분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형태가 5개예요. 총 5개. 그래서 360도를 5로 나눠서 나오는 수치를 앵글의 각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로테이트가 될 때 이 오브젝트 자체가 로테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Alt를 눌러서 변형의 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뜨겠죠. 네. 클릭한 지점이 회전의 변형 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상자에서 여러분이 입력한 카드 있죠? 네. 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2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Ctrl E를 눌러서 나머지 형태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D는 Transform Again입니다. 먼저 했던 변형 값을 그대로 기억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를 해주는 거죠. 네. 자, Selection Tool로 꽃모형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할 거고요.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조절과 함께 변형, 회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누르시고요.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 들어가시면 여기에 스케일과 로테이트를 동시에 지정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스케일은요. 호리젠탈, 버티컬 각각 60%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동은 없습니다. 무브는 그대로 지나치시고 탭키 눌러가시면서 이렇게 입력란을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은 45를 입력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크기와 회전을 동시에 조절하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컨트롤 D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Transform Again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변형한 값을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꽃의 형태가 중앙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크기의 꽃 모양을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트로컬러는 none을 지정할 거고요. 필컬러는요, Y10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요, 중간 크기의 꽃 모양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 꽃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해서 보시고요. 여기에 레디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MI 각각 90, 8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Y80을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는요,
버튼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MYK 색상 모드로 전환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색상 설정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라디언트가 지금 어때 각각의 오브젝트 다섯 개의 꽃잎 형태에서 이렇게 각각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툴로 꽃 모양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보시면 아까 스트로크를 none로 지정하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필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각각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 확인 가능하시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요. 중앙에서부터 퍼지는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적용한 후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꽃의 형태를요,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컬러를 넌, 필 컬러는 흰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인형 오브젝트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인형 오브젝트에 배치를 하고 나서 세 개의 꽃잎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스케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니폼 60%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유니폼 60%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실 거고요.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조절점에 조절점 밖에 마우스를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복사하고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는 방법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 회전된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왼쪽으로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바운딩 박스 모서리에 마우스 위치하시고요. 커서를 놓고 자, Shift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은요, 비율에 맞게, 종임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바깥쪽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소 배치된 두 개의 꽃 모양 오브젝트는 트랜스페어런스 패널에서 7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패턴 브러쉬를 만들어서 등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잘 하고 계시죠?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5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K100을 지정을 하고 두께는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필 컬러는 none을 지정해서 중앙이 투명하게 뚫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80%를 설정하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0.5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됐을 때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브러쉬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등록하실 때는 브러쉬 패널을 확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브러쉬 패널 확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여러분 옵션바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브러쉬가 있죠. 예, 이 옵션바에 브러쉬를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브러쉬 패널 하단에 New Brush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New Brush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브러쉬를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브러쉬 타입이 나와 있죠. 네, 패턴 브러쉬라고 했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되풀이가 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브러쉬도 패턴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형태가 되풀이가 됩니다. 자, 패턴 브러쉬를 설정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큰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자, 패턴 브러쉬 옵션스라는 대화 상자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문양이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컬러 설정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자, 여러분이 색상을 지정했을 때 브러쉬의 색상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틴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색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상태 여러분 확인되시죠? 요 두 개의 열린 패스 상태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여러분 스트록 속성으로 들어가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OK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름이 똑같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1이라고 저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러쉬로 등록을 했고요. 이 오프트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형 오브젝트에 브러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자,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곡선을 그릴 때 이 좌우 핸들이 이렇게 수평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오른쪽 핸들이 그려지는 그 패스의 곡선 모양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 브러쉬 패널을 클릭하시면 등록된 브러쉬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러 번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한 번 정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까 문양 1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클릭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 돼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자,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적인 무늬로 어때요? 오브젝트가 마치 배치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패턴 브러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겹쳐서 그리고 브러쉬로 다시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프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4.5mm의 정원을 그리고요. 필 칼라는 K100을 지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1mm의 작은 정원을 그려서 이때는 필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사용하셔서 속성 지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정원의 위치 맞춰주십시오. 잠깐 좌측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패널 클릭하셔서 하단에 New Brush를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도 브러쉬의 타입은요, 패턴 브러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브러쉬 이름 지정합니다. 원형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등록된 게 있으니까 뒤에 1을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틴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등록된 거 확인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형 오브젝트에 적용을 할 텐데요. 타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위스는 25, 하이트는 23mm의 타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요, 필 컬러는 없음으로 하시고 스트로크 컬러만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의 선분을 남기고요, 열림 패스를 만들 거예요. 열림 패스를 지금 하단에 고정점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절반이 없어지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요즘 원을 선택하시고요. 균일하게 중간에 앵커 포인트가 생기는 명령어가 뭐죠? 오브젝트 패스의 add 앵커 포인트입니다. add 앵커 포인트를 해서 각각의 선분 중앙의 고정점을 균일하게 맞춰줍니다. 추가를 해주면요, 이렇게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도 아까처럼 반만 남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긴 상태로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원형 브러쉬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을 확장해서 등록된 원형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원래 등록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원형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죠? 네, 브러쉬는 스트로크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의 두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0.5포인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된 색상 스트로크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오브젝트 모양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브젝트가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 개 복사해서 배치하는 컨트롤 D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시게 되면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균일하게 스트로크 속성인 브러쉬를 활용하는 거죠. 패턴 브러쉬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 변형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색상 편집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컨트롤 A를 누르셔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종인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기 위해서 유니폼 70%를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스트로크 속성이 지정된 브러쉬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크기가 조정될 때, 크기가 조정될 때 스트로크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럴 때는 이 옵션 항목에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스트로크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펙트의 수치도 같이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 색상 바뀔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네, 제시대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야죠. 네.
디바이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경미 모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부분의 색상만 변경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